너 눈앞에서 알짱대는 거 진짜 피곤하고 싫어. 지금까지 참기도 끔찍했지만 더 못하겠다. 야, 내 눈이 아무리 이거 블랙홀 눈이라지만 아, 해도 해도 넘은 거 아니야? 모든 여자들이 다 빠지면 좋다 이거야. 하필 오늘 재수없는 애가 빠지냐? 누가 또? 아, 왜 그 저기 공연팀에 그 소희 씨 친구야. 그 삐쩍마려고 눈 이렇게 돼갖고 단발머리 갖고 아... 삼겹씨 이러는데 내가 아, 너네 들이대더라 들이대. 잠깐만, 양송이 아니야? 마침 잘 됐네. 그러지 마. 왜 그래? 니네 진짜 싸웠냐? 아, 귀찮고 그래서 일부러 정떨어지게 굴었어. 사실 저 위에서 나쁠 것도 없고, 아, 자식이 애인도 있는데 이제 무슨 일 터지면 글로 갈 생각해야지. 돌겠다. 양성일 두고 나한테 이런 충고를 해야 되다니 내 입이 저주스럽다. 야, 너 왜 남자가 치사하게 몸살이냐? 무슨 소리야 인마. 그래, 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꿀려. 아, 어쨌든 양성이다 곤란했으면 무자르는 폼이라도 잡아야지. 상대가 강승준이라고 꼬리부터 내리냐? 아이고, 등치도 큰 놈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콩할 만큼도 아니라고? 아, 이 자식. 양삼열,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름 대로 짓거려? 아, 그래 몰라 임마. 네가 언제 나 친구라고 구구절절 울퍼준 적 있었냐? 송이 씨 위에 나쁠 것 없어? 놀고 있네. 정 떨어지자고 퍼부었으면 그건 너도 차고 한 거 아니야. 더 상처받기 전에 정 떼고 너부터 지키려고. 넌 임마 내가 본 3년 동안 쭉 그랬어. 미안하다 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보고 싶어서요? 날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준 분이셨어요. 아저씨는 내가 부자라서 재수없다 말하고, 난 내가 부잔데 보태준 거 있냐 대들고. 그런데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후련했던 적이 없었죠. 그날 창고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건 승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저씨한텐 우리 파크가 집이고 허레드카가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쓸쓸한 표정 지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는 말하기 싫어요. 정말 그러기 싫단 말이에요. 사물함 언제 비울 거야? 예? 먼저 쓰던 걸 옮긴다며? 그냥 해본 말이었어? 아니야, 옮길게요. 먼저 거. 지금 쓰는 열쇠는 사무실에 반납해? 예.
빨래를 준비해. 예. 희원 씨?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바이오 미팅 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아. 네. 그럼 노코치님만 믿을게요. 사실은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연이나 퍼레이드 있을 때 의상 준비 여기서 하면 되고요. 의상은 있었던 곳 그 자리에 반납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사물함들은 여러분들의 뭐 개인 소지품이나 옷가지들 관리하면 되고요. 앞에 이름 써져 있거든요. 지정된 데 사용해 주세요. 네. 나눠드릴게요. 이진아 씨. 네. 네. 양유진 씨. 네. 유원정 씨. 네. 조선희 씨. 네. 임정아 씨. 네. 신입애들 어리버리하진 않지? 예. 근데 송은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페스티벌 월드 있겠지 뭐. 왜? 이게요, 송은 씨 전에 쓰던 상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래? 어디 더 나중에 찾아가러 가면 되겠네.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이가 봤어. 참고로 컨택이 있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끝이야. 왜 그랬어?